좋죠. 좋죠. 네. 한 가지 아쉬운 건 항상 오빠가 있었거든요. 이번에는 오빠가 없고 다 어려요. 그래서 이제 언니가 그 오빠의 자리를 할 때가 된 거지. 아니거든? 저희 왕언니세요. 저희 최고 선배님. 항상 내 상대역이 나보다 오빠였는데 이번엔 다 어려. 그래도 보이는 건 안 그러니까. 보이는 건 안 중요하네요.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근데 두 분이 되게 마주치는 씬이 많잖아요. 네. 네. 많이 친해지셨어요? 네. 말을 너무 쓸데없는 얘기만 해가지고. 그래서 감독님이 자기 조용히 좀 해! 막 이러고 그럴 때가 한두 번 있었어요. 이제 잡담 그만하고 이제 집중을 하고 하는데. 찍어야 돼요. 두 분이서 만나면 주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? 말할 수 없어요?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하죠.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. 어떤 정보? 여러 가지? 이불 얘기하고. 박은혜, 왕빈나 두 여자의 화기애애했던 수다 시간이 끝나고 집중해서 촬영 준비를 하는데 레디 소리에 바로 감정을 잡는 박은혜. 그런데 왕빈나의 장난스러운 손짓에 그만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. 하지만 바로 다시 감정 잡고. 우리 사이를 꼭 이렇게 끝내야겠니? 이제 알겠니? 너랑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. 사장님 그늘 없이 넌 아무것도 아니야. 카트! 정체가 쫓겨나는 거죠? 네, 쫓겨나죠. 희수가 쫓아내요. 이번 신을 계기로 해서 넌 드라마 판세가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. 계기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. 이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뒤에 사건이 아주 많아요. 이제 경채가 복수를 해나가는 과정이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네. 어떤 각오 같은 거 있으세요?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다 그런 방법을, 희수 같은 방법을 취해야만 성공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. 그러니까 희수가 힘들고 가난하고 막 세상이 희수를 그렇게 만들었지만 꼭 이런 방법이 아니고도 자기가 올라설 수 있다. 이거를 경채로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 경치를 밟고 올라선 희수. 왕빈나는 한쪽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매력인 셰프 강경준과 촬영 준비 중이다. 어머, 먼저 계세요. 저요? 이런 게 아니에요. 서로 약간 뗀뗀한 관계죠. 제가 괴롭히는 경채를 세혁이가 항상 이렇게 백마탄 왕자처럼 약간 지켜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를 미워하죠. 이 상황을 이해 못하고 우리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, 세혁이는. 왜 그래? 틀렸나요? 강경주 씨? 드라마에서는 서로 얼굴을 붉히는 사이지만 촬영장에서는 화기애. 남편 사주게? 여기부터 안 사줘. 아닌가? 옷을 되게 예쁘게 잘 입어요, 경준이가. 왜 그래? 진짜 나 카메라 있다 그러고 안 돼? 항상 그러고 너한테 예쁘다, 신발 예쁘다, 옷 예쁘다 그러지 않았어? 언제요? 야, 너. 와, 사람이 이러네요. 한 번도 안 그랬어요. 봐봐, 내가 언제라고 말했어? 그 빠진 찍을 때도 앞에 숨 달리 그러고 내가 예쁘다 그러고 내가. 맞네. 알았어. 점점 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다. 극중 호텔에서의 위치가 달라진 만큼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모습인데. 워낙에 제가 맨날 청바지에 체크 남방만 입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치마를 입고 이렇게 좀 몸매를 드러내게 입고 힐을 신고 입술을 좀 새기는 걸 바르고 이런 것만으로도 이제 좀 아 제가 좀 변했구나. 갑자기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생기면서 막 그걸 막 표현하는 거죠. 뭐야 이 드라마고! 잠깐 거기서 봐요. 이 한 장면만으로도 악녀 은희수를 제대로 보여주는 왕빈나.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. 아니요, 저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는데요. 내가 경기를 이렇게 나는 연기하면서 다 풀어서 평생 하면 안 돼. 아니,
귀여워. 저렇게 웃는 얼굴에서 악녀의